안녕하세요. 박태진입니다. 네. 어떻게 방송하는 거 아니고.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당당님 들어와 계시고요. 네. 제가 오늘 오프라인 강의를 드디어 들어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성함을 모릅니다. 네. 한승현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의를 예전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별을 둡니다, 제가. 그래서 온라인은 대강 가르쳐주고, 오프라인은 특별히 특별과외, 특별 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현님은 특별 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죠. 한 5분 정도는 제가 좀 얘기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할 강의는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나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의원님 교육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교육을 수료하셔서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도 계실 건데, 사실 저희가 결국은 영업을 해서 업체를 계약을 해서 과제를 수행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멘티 기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업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물론 이제 그 보험을 하시던 분이나 이런 기업 DB가 많아서, 나 이거 해요라고 얘기만 하면 다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비 고객이 많은 분들은 제 강의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영업도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규 기업을 발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기업 발굴하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기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이 근처에 보면 기업들 많으니까 다니면서 정부장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명확하게 팜플렛 드리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사실 180만 원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좀더 이제 품이 있으면서도 알짜들만 딱딱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SNS를 통해서 찾아보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목표는 딱 이겁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다들 어려워서,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사실 오늘 오전에 만난 업체는 불법이어도 받겠다고 했던 분이 계시지만, 불법만 아니면 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경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거는 이제 대표가 아닌데 임원도 좋고, 대부분의 회사 경영에 관련 있는 분들 다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사기꾼을 보지 않는 분을 만나서 제가 이런 걸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열의 일곱은 저한테 관심을 갖고 듣기를 원하고, 제가 얘기를 해주면 그 중에 한두 군데 업체는 협약을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협약금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뭐 교육 들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1년에 B타입으로 협약을 하면 한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가 쓰는데, 800만 원 정도 쓰여서 최소 2억에서 5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기업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죠? 거들 이제 내용을 정확히 알면 대부분의 기업이 협약을 하려고 하고요. 힘들지만 하고 싶어 하고, 오늘 오전에 왔던 업체처럼 전에 해봤는데 떨어졌어. 전에 과제 도전했는데 안 됐어. 너네랑 하면 돼?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 그러면 하고 싶어. 그래서 저희랑 협약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과제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를 만나는 게 사실 이 SNS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길거리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 기업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기업들은 자기네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거든요. 그 SNS라는 거는 기업들이 스스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홍보하려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제 파트너분의 그 협약을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자기네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기네가 만드는 비누가 있는데, 그 비누를 씻으면 모기가 싫어한대요, 향이 남아서. 그래서 동남아에 수출이 엄청 잘 되면서 중국에서 완판이 되고 있다고, 물건을 만드는데 막 너무 신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페이스북에 쪽지를 보냈어요. 제 명함과 함께, 저는 정체성 컨설팅하는 박태진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잘 되실 때그
차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자금 활용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명함을 보내니까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가 와서 받고 싶다고. 그래서 두번 정도 상담하고 세 번째 가서 협약을 했죠. 그리고 입금이 돼서 컨설팅 시작합니다. 굉장히 쉽죠.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는 기업하는 대표님이나 기업의 임원들, 돈이 필요한 것 같은 기업들의 대표님과 임원들 찾아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를 메시지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협약으로 되는 거고 그 협약금의 일부를 저희가 수당으로 받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정책창 컨설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로 기업인들한테 정책창 컨설팅이 뭔지를 알리는 것. 그리고 예비 멘티 기업, 우리가 컨설팅하는 기업을 멘티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비 멘티 기업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책창 컨설턴트로서, 기업 안에 지도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을 이 에센스 마케팅을 통해서 배워보자. 이건데, 우리 한 의원님 아직 교육 중이라서 좀 낯선 용어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끝나고 AS 해드릴게요. 오프라인에 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 매번 하는 거지만 SNS 마케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SNS 마케팅이 뭔지를 말씀드릴 거고 기업들이 하는 SNS, 그러니까 저희 간의 SNS 마케팅 말고 이제 기업들이 SNS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마케팅, 우리가 한다는 마케팅은 우리는 어떻게 SNS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SNS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도 SNS고요. 페이스북도 SNS고 뭐 트위터 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밴드 다 SNS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SNS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무 분석, 실무 전략. 근데 오늘 한 의원님하고만 해야겠나 봐요. 안 들어오시네. 온라인도 좋습니다. 오늘 온라인 짧게 하고 오프라인으로 1대1로 마케팅 해야 돼. 1대1로 해야 돼. 일단 SNS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일종의 소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서비스인데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주제를 가지고 그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온라인 서비스.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인 거죠. 핸드폰을 이용한 서비스. 이제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도 이제 그 주제가 있잖아요. 블로그 주제별로 운영한다거나, 카페. 뭐, 맛집을 좋아하는 카페가 있고,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들, 아니면 기업 CEO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영업하시면 대박이죠. 그죠? 우리 고객이 널려있으니까요. 근데 회원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그런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정실미라는 카페가 있죠. 정책창 실무 도움이라는 카페는 정책창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카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회원이 16,000명이나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고 답을 하죠. 거기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전문 위원분들 중에서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스스로 답을 다세요. 스스로 답을 달고, 다음 카페에서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오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걸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협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 직접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는 각자 버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사업하는 거라서 자기가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이것도 SNS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는 블로그, 포스트, 카페,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 TV, 뭐 비메오, 뭐 빙글, 별의별 엄청나게 많은 SNS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SNS 플랫폼이 사실 용도는 똑같아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어떻게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맺을 수 있죠. 친구맺기 기능이 있거나 직접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은 SNS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웃 맺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친구 맺기가 있고요. 블로그에서 쪽지를 보낼 수 있고 페이스북도 메시지 보낼 수 있죠. 간혹 이제 친구끼리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제가 명함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만 SNS에서는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특히 SNS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맞습니다. 소문낸 수 왔네. 어쨌든 간에 제가 소문을 내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되게 좋죠. 근데 그 기능을 잘 활용해 보자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블루동키님 안녕하세요. 네. 아, 김은 의원님이구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온라인이 조금 들어오시네요, 그래도. SNS 마케팅이란, 이런 소문내는 수단인 SNS를 활용해서 알리고,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받고, 판매하고, 이러는 모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적 컨설팅이라는 걸 알리고, 그 컨설팅 받고 싶어 하는 예비기업을 모집하고, 그 기업들한테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다 SNS 통해서 하는 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SNS 마케팅이 될 거고요. 성공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 4302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화면에 있는 것은 한국민속촌인데요. 한국민속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네를 알린 거예요. 한국민속촌이 이제 에버랜드에 많이 밀려가지고 사람 잘 모르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모집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는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알린 거죠. 그래서 민속촌에서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그 한복 입고 사또나 구미호 거지 이런 거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바생만 찍어서 올리면 의미가 없는데 알바생이 거기에 있고 놀러 온 관광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 사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사진이 민속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민속촌 페이스북에 올라가는데 민속촌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다는 거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을 같이 보겠다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이 23만 명. 23만 명. 그러면 23만 명이 보는 TV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TV에 출연한 거랑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보고, 야, 봐봐. 나 민속촌 홈페이지에 나왔어. 친구들한테 알리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민속촌 스스로 홍보가 되죠. 그죠? 이런 걸왜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민속촌이 기업이라면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활용하겠죠. 그럼 페이스북에 보면 수많은 기업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기업 소개하는 페이지들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회사입니다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 대표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페이스북 안에 있는 기업만 찾아봐도 충분히 컨택 가능해요. 다 외우겠습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강의? 아, 똑같네. 다음 달부터 강의 다른 걸로 할게요. 제 강의 외우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석달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보다가 이 가산동 디지털 단지 연합의 CEO들 연합회가 있었어요. CEO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그 회원사분 한 분이 길 건너 가산 쪽에서 이 목걸이를 그러니까 그 바이오 그 뭐죠? 게르마늄 목걸이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네 홍보한다고 페이스북을 그래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그 광고물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쪽지를. 그분께서는 저한테 홍보하려고 물건 하나 더 팔고 싶어서 보냈겠지만 저는 아 이런 가산동에 이런 걸 만드는 업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 사례 바꿀게요. 예, 지금 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영업했던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회사 이름을 까먹었어. 페이스북에서 보면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아, 생각났어요. 그때 했던 업체가 오즈 헬스링이라는 곳이거든요. 개대만은 목걸이와 팔찌를 만드는 업체고 가산동에 있는 업체예요. 제가 아까 민속촌을 얘기했지만 민속촌이 아니어도 기업들은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죠? 이게 저희한테는 고객상 거죠. 예비 고객. 여기 이런 데 딱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아 제가 할 때는 요 목걸이 이 게르마니 목걸이를 할 때 했던 거거든요. 이걸 딱 보고 이제 여기 쪽지 이런 데 보면 쪽지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들은 자기네한테 제품 문의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저희한테 쪽지 여기 메시지 기능 있잖아요. 아, 글자가 네, 메시지를 보내면 이걸 보내게 되면 여기 딱 제가 이제 했던 얘기죠. 이렇게 보냈던 거죠. 메시지가 조금 제가 이렇게 쭉 연락을 보냈더니 다음 주 월화 시간 오후에서 가산 쪽에서 미팅이 가능하니까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죠? 만나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메시지로 계속 보내는 거죠. 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했더니 일본이랑 인도 수출권 때문에 되게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업체들 있으면 한 번씩 찍어보면 좋겠네요. 막 찍으면 되죠. 막. 근데 여기 보면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업체들은 광고를 스스로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막 광고를 하죠. 이 업체들한테 가서 쪽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명함을 줬다가 거절당하면 굉장히 민망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보내갖고 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제가 민망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단데. 있으면 찍어보고 보내면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광고 페이스북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네 페이스북 주소 홈페이지 주소 같은 거는 다 자기네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자 전화번호 따로 딸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메시지로 제 명함 하나 찍어서 보내면서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박태진이라고 하는데 저희 정치적 컨설팅 하고 있으니 무상한 정치적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나 상담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 되겠죠. 일단 만나기만 하면 설득할 자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메시지를 보내겠네요. 엄청 많이 보내죠. 근데 그 귀찮은 많이 보내지만 네. 그 중에 한두 명이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 SNS 운영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표한테 안 보내줘요. 자기가 혼자 먹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대표님한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임원들이 아닌 이유는 정치 자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저기 기사에다가 정부 자금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럼 대표님께 보고 드릴게 정도가 나오면 되는 거죠. 대표님한테 명함만 전달되면 그 다음 연락 올 거니까 안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그런 SNS가 거기만 있느냐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 아시죠? 영상 볼 수 있는 사이트. 유튜브도 대표적인 SNS거든요. 유튜브도 검색이 돼요. 구글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오지에스만 넣지 말고요. 이거 저희 코테라 봅시다. 코테라도 지금 보시면 코테라도 유튜브 채널 있어요. 화면 봐주시면 채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영상 쭉 올리죠. 안타깝게도 유튜브는 쪽지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댓글을 달수 있어요. 댓글을 달수 있으니까 쪽지를 보낼 거 댓글을 다는 거예요. 뭐 무슨 화장품? 최근에 그 화장품 업체들이 정부 자금 받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회사들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도 지금 화장품 회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근데 이제 유튜브에 화장품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서 업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업체를 찾으면 좋은데 기업. 중소기업층에서 화장품 수출 업체를 많이 도와주려고 프로그램들이 많던데요. 많죠. 제가 요즘 만난 업체들의 반은 화장품 회사들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볼보 사례인데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유튜브에다가 자기는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건데 이런 사례를 기업들이 많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LG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하고 있고 요즘 여름이면 뭐가 많이 할까요? 에어컨? 이게 SNS는 다 기업들이 저희는 사실 기업을 찾는 게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네 홍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홍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자기네 회사들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죠. 많이 하고 나가고 많이 하고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방송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서울지회 장이잖아요. 서울지회의원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지회의원들 일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받았다고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이니까. 그래서 서울지회로 들어오시면 일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수령하시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 그러니까 뭐냐면 SNS는 기업이 홍보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기업을 찾아서 컨택하시면 되는 거죠. 핵심이에요. 기업들 홍보 채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코테라도 일종의 그 홍보를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카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다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페이스북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업, 페이스북 좋은 이유는 뭐냐면, 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하세요. 검색창에다가, 기업 대표를 우리가 CEO라고 하잖아요. 그죠? 검색창에 한번 CEO라고 넣어볼게요. 많죠? 여기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들 딱 들어가 보면 자기 사진과 자기 회사 이름과 다 넣어놓죠, 그죠? 그 회사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인지 아닌지도 알수 있고, 이분들 또 자기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타임라인에 쭉 올리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미리 알고 컨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우리 영업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것만 해도. CEO들 모임 같은데 협회 뭐 이런 데 가면 좋겠네요. 그런데 무지하게 사람들 정식적으로 사람 많이 찾아오겠네요. 저도 한세 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모임에가 회비가 15만 원이더라고요. 15만 원 내고 참여하고 있고요. 15만 원 내고 참여해도 거기서 협약이 얼마나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 협약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 모임들 많이 있어요. 인천 지역에 무슨 그런 모임에 무슨 모임 많이 나가시면 좋아요. 그게 다 영업이죠. 근데 그거를 몸으로 붙여 나가는 거 말고도 요즘 대부분 그런 모임들이 카페, 밴드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말 나온 김에 잠깐 나와서 명함만 이렇게 주시나요, 항상?
명함 이제 자기소개 하는 거는 하나 있으니까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잘안 나가요 저는. 굳이 나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밴드를 보여 네이버 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제거 보셨으니까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밴드라는 거죠. 이제 밴드 이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취미로 많이 쓰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기업 활동을 이용해 쓰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모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회장님 컴퓨터 너무 느려요. 어우, 여기 보면. 아시아 그로스 파트너스라고 여기가 뭐냐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모임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들끼리 모임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벤처들 정말 성장을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곳인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저를 홍보하고 있죠. 이렇게 베트남 모임이니까 베트남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들이면 베트남이랑 과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올려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저한테 쪽지가 어떻게 하면 되냐?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하시면 선정하기가 힘드니까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받으십시오 하고 명함을 딱 던지면 상담이 오죠. 그리고 이런 모임이 되게 많아요. 보면 밴드도 검색이 되잖아요. 밴드에서 창업 나중에 밴드를 깔아서 한번 해보세요. 창업 창업을 검색하면 창업 관련된 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세요, 저기. 창업, 사업, 마케팅, 창업, 사업, 부업. 근데 물론 여기에 보면 뭐 다단계 사업자 모집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뭐 CEO 모임.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CEO 친목 모임. 시의 특별 교육 과정 무슨 이런 거쭉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있다면 충남대 출신 CEO들 모임. 그런데 괜찮잖아요, 그죠? 충청북도 청년 농업인 CEO 모임. 여기 18명밖에 없지만 기업이 18개 있는 거예요. 18개 협약하시면은 수석 가실 수 있어요, 수석으로. 그렇죠. 파트너 키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에센스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데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보통 카페나 이런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를 자기 명함과 함께 저는 무슨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니까 제게 뭐 정부 자금을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 회원분들한테 특별히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이 하겠지만 특별히 더 잘해드린다 한마디 하는 걸로 저하고 인맥이 맺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 근데 밴드 가입하기 내가 눌러서 상대방이 저쪽에서 허락을 해줘야죠.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모든 센스가 그래요. 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업의 대표한테 친구 신청했어요. 그러면 친구 신청 받아보셨죠? 그분의 뭐가 보이던가요? 제일 먼저. 사진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진과 이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 사진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네 그러면 친구사 오케이. 못생겼네 그러면 노. 이상하게 생겼네 노. 그리고 프로필에 이상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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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라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SNS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프로필을 어떻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 프로필에 기업 R&D 지도사, 정책상 컨설턴트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서 올리고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밴드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프로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제가 친구 신청했을 때 노를 안 받아 거절 안 나가죠.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우죠? 요즘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페이스북 예전에는 친구를 맺지 않으면 메시지가 안 갔어요. 근데
요즘은 친구 안에 메시지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친구 신청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적 컨설팅하는 기업 R&D 지도사 한 뭐뭐입니다. 저기 기업 대표님이신 것 같아서 쭉 친구 신청했고요. 저는 대표님이 원하시면 대표님 회사가 정부 지원 과제를 활용해서 정책 경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 시작해주시면 좋은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 주겠다는데. 돈 사겠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친구를 맺는 거예요. 맺고 나서 저희 코타라에서 나오는 과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에 나오는 과제가 나오면 추천 과제를 추천하는 거죠.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저희랑 협약은 안 하셨지만 이번에 나온 구매 조건부 과제를 대표님 같은 회사가 도전하면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고문을 보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공고문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기청사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누구나 볼수 있는 거니까 뭐 협약 안 했다고 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공고문 주고 이런 걸할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 회사가 요런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할수 있다고요? 나는 도대체 이런 거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 친구가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신뢰도가 생기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겠죠.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일단 저희랑 협약하시고 연구소 만들고 벤처 인증 받으시고 특허 출원 몇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게 신청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체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컨설팅은 이제 교육 받으시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무 전략은 딱 이겁니다. 아유, 벌써 거의 다 했네. 오, 할 얘기 다 해버렸어. 한희 언니하고 딱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에센스를 하나 골라서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페이스북은 전 세계 글로벌 매체라는 거예요.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만 저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뭐 외국인도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한테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에 연결된 사람들만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표님이 많다라고 하면 카카오 스토리를 하시면 돼요. 많지 않다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밴드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저희는 어차피 신규로 고객을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외국인들 걸러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외국인은 영어나 뭐 베트남 이런 거 어차피 못 알아듣으니까 페이스북을 쓰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 할 일은 프로필을 잘 만들어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홍대 쪽에 가면요. 증명사진, 옛날에 이력서 증명사진 찍어주는 업체들이 SNS용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 업체가 생겼어요. 예. 그게 뭐한 장에 25,000에서 75,000원까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밝은 햇살 아래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 제일 좋아요. 이거는 제 페이스북 프로필인데요. 보면 제 사진도 있고요. 제 눈에 띄려고 염색도 하고 찍었어요, 사진을. 지금 색깔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이제 제 명함을 아예 그 타이틀에 박았어요. 한국기술협회 전문위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소개에도 넣어놨어요. 정치적 컨설턴트 이렇게. 제가 이것만 한거 안에서 여러 개 넣었지만 이건 다 넣는 거죠. 그러면 제가 친구 신청하면 요 사진과 이 배경 이미지와 요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어 라고 되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가 몇 명이냐면 여기 보시면 친구 수가 4,997명. 페이스북에서 최대로 맞을 수 있는 친구가 5,000명이에요. 5,000명 한 개니까 제가 3명만 더 친구 맺으면 더 이상 못 맺어요. 카카오 스토리가 5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여자친구를 차단하거나 끊을 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죠. 끊으면 다시 그게 늘어나요. 또 다른 사람 채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친구가 되고 싶은 곳이, 분이 계시면 기존 친구 하나 잘라야죠. 이제 제가 이제 지도사 하기 전에 여기 요분이 요분은 지금 대구에서 그 음식 수출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 저기 뭐지? 간장새우장? 간장새우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제가 이제 SNS 통해서 이런 거 한다고 했더니 제품 나오는 대로 계약하겠다고 하고 있는 분이고. 요 김철민이란 분은 얼마 전에 저희랑 후배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쪽 담당자예요. 이분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대표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협약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할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협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장래현이란 분이 그 중국 쪽 모임의 회장님이세요. 이분하고 친구를 맺어서 제가 또 연결하고 있죠. 이 주현욱이란 분은 7월달이나 8월달에 저희 교육을 들을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교육 들으라고 했어요, 제가. 제 파트너가 되겠죠? 그죠? 파트너가 돼서 소개비가 나오니까, 그죠? 어쨌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을 얻으러 소개를 하면 또 그것도 뭐가 나옵니까? 그럼 신고를 해야 되겠네. 내가 권유했다고. 내가 신청할 때 수강시켜. 누구 소개냐고 말을 하면 물어봐요, 저희. 저는 제발로 걸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누 만드신 업체가 요 분이에요. 여기 이덕용이라는 분인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볼게요. 세상은 다 다단계야. 이번에 제가 뭐 어떤 사진에 글을 썼냐면, 이분이 우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협약한 업체인데, 이런 사진 올렸어요. 자기가 올린 사진이죠? 예, 이분의 페이스북인데, 이분도 자기네 회사를 알리려고 올리는 거예요. 자기네 제품을 들고.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맙죠. 가서 연락만 하면 바로 협박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 홍보하려고 별의별 걸다 해요. 제가 지금 사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 이게 있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은 중국 비즈니스, 중비넷이라고 해서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거가 뭐냐면 한국에서 중국에 사업하는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 카페가 있는 거죠. 여기 회원이 한 500명 정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중비넷 멤버가 된거 하나인데 여기 보면 중화권 비즈니스 하고 있는 정보 교류죠. 여기 제 명함이 올라가 있죠. 여기는 중국에, 여기는 제가 왜 하냐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자기네가 뭐 한다는 걸다 올리고 있어요. 뭐 홍보하는 것 등하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서 가끔씩 업체 하나씩 골라서 협약을 하죠. 이런 SNS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하나 찾아도 좋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서 은행이다 은행에 있을 때 우리 업체들 리스트 엑셀도 제가 주소 팍 정리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활용해야 되겠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죠. 그런 분들 연락처가 있으면 카스나 카톡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연락처가 없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까지는 해놓지 않았지만은 등록하면 카톡이 되겠죠.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기업들 이렇게 성을 놓아서 이렇게 자기네 기업 소개를 올리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다 연락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뭐 갖다 놓고 해도 되겠네요. 그게 옛날 방식이죠. 아마 뭐 미국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업체 협회 무슨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허다한 불을 공구상가만 가도 공구상가 입점 업체들 맞아요. 디렉토리 그런 거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기 좋은 게 정책자금이란 말이에요. 정책자금. 페이스북 좋고 네이버 좋고 다들 검색하면 쭉 나오네요, 그죠? 이 사람들 컨설턴트일 가능성이 컨설턴트들이 많겠죠, 그죠? 이게 우리 아닌가? 저희가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기업 하시는 분들은 회사 출근해서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보다는 핸드폰을 쓰면 컴퓨터 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볼까요? 지금 네이버 화면인데 여기서 만약에 정책자금 검색을 하면 우리 같은 컨설턴트들이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쭉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무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그 대표적인 SNS가 바로 블로그예요. 그 위원님들이 각자 블로그를 만드셔갖고 블로그에다가 배우시는 내용들을 조금 조금씩 업로드 하시면 검색했을 때 관련된 검색을 하면 제 것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블로그에는 항상 제 연락처가 들어있어야겠죠. 지금 다른 분들 보면 여기 있네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론 일자리와 수출 두 마리 토끼 잡다라는 뭐 글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본것 같으니까 기사를 긁은 것 같은데 이쪽 보면 내용을 보면 여기 쭉 있고 맨 밑에는 컨설팅 회사 연락처가 있겠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SNS이기 때문에 쪽지 기능이 있는 거죠. 쪽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중소기업청 블로그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그 제주 지부 같은 경우는 직접 지부 차원에서 블로그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주 지부원에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명씩만 써도 지부원들이 한 명씩 돌면 쓰면 블로그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업데이트 해야죠.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카페. 카페 우리가 정실미 카페가 있잖아요. 정실미 경기 지부를 하나 만들어 봐요. 예를 들면 그 정실미 올라오는 과제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과제만 모아서 올려서 정실미 경기 지부라는 카페 운영한다 쳐봐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 검색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있는 업체에서 컨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관련된 경기도 주자고. 만좀 봐도. 아니면 충청도 정치자금, 뭐 경상남도 정치자금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카페를 직접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낚시처럼 떡밥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야지만 올라오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계속 글 써야 되고. 근데 페이스북처럼 바로 컨택해서 찾아가서 올리고 하는 거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블로그나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죠.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블로그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검색할 때 뭘로 검색해요? 핸드폰을 검색하죠. 지금 위원님도 핸드폰을 검색했죠. 네이버 블로그가 안 나와요. 블로그에 네이버가 하면 메뉴에 안 나오고 밑에 나와요. 그 뭐냐면 네이버가
모바일용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모바일에서 보기 편한 블로그 포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이버 포스트가 모바일 블로그예요. 블로그하고 똑같은데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위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만약에 블로그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포스트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했을 때제 글이 두개 나오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제 글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연락을 하기 편하죠. 저도 제 블로그 제가 하는데 이거 하니까 제 블로그가 탁 뜨던데 그게 그 네이버에 있는 검색 로봇이라는 로봇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글은 우선 올리고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으면 위에 떠요. 근데 그걸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위에 뜨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옛날 다음 카카오죠. 카카오에는 브런치라고 하는 모바일 블로그가 있어요. 브런치.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네이버 포스트나 카카오 블로그 브런치 같은 서비스 이용해서 밑밥을 던지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통해서 직접 메시지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예. 인스타그램, 보면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좀 다른 건 20대, 30대가 많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올리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쇼핑몰 하는 기업들이 많이 하죠. 우리가 쇼핑몰을 받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전문으로 공부해서, 여기 보세요. 제가 그다음 읽었는데,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TNS 컴퍼니 대표래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일까요? TNS. TNS가 여론조사 안 되는데. 아, 그런가요? 그 TNS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강서구에 있는 TNS니까. 웹 에이전시, 웹 에이전시예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네요. 이런 데는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죠. 이런 데 패스. 예, 여기도 똑같이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 코테라도 있어요, 여기. 호텔라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협회가 돼 있어요. 우리 협회를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개 다 올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 있고. 그 다른 기업도 똑같아요. 똑같 다른 기업도 자기네 알리기 위해서 SNS 쓰는 거예요. 그런 데를 역으로 우리는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만 뭐 돈을 벌게 해준다는 뭐 손해볼 거 없지 뭐. 저희가 먼저 더 처음에 내는 돈, 퇴박금 예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또 달라지지 않나요? 협약금 얘기는 이건 영업 노하우인데 협약금 얘기를 처음부터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저희는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컨설팅 공짜로 해주는 곳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측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그럼 얼마면 되냐라고 하는데 다른 컨설팅 회사보다 저희가 싸요. 여기 나중에는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신청하시고 돈내 저희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얼마니까 이런 물어보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그뭐뭐 어떤 협약 타입이 있는지는 OJT 때 배우실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조달을 받게 될 자금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착수금, 그러니까 착수금, 월 자문료, 그리고 성공 보수거든요, 저희가. OJT 다 배우는 거 지금 안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브로커들이 접근하기를 받는 거에 10%를 더 내가 받게 그쵸. 되고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잖아요. 이게 다 합치면 그냥 10% 정도 되나요? 저희요? 10분도 안 되죠? 그리고 10% 사오. 그 대신 착수금을 얼마를 좀 사오 해서 착수금만 먹고 날리는 게 나머지 거 어디죠?
저희 착수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자금 정부 과제 조달해 주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저기 한 2억 받을 테니까는 저 착수금 1,000만 원에 받는 금액의 10%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저희는 근데 훨씬 적어요. 200에 한5% 정도니까. 그래서 뭐 저희 건돈 너무 조금 받는다고 해서 딴 데로 가신 분도 계시긴 한데 꾸준히 하시고 여러 개 하시면 충분히 좋으니까. 보니까 착수금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있죠. 저희는 200, 300짜리,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제가 한번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를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가입해서 가입하시고 프로필 사진 잘 찍고 프로필 소개 잘 쓰고 그리고 나서는 왠지 기업을 하실 것 같은 분들하고 친구를 맺고 그리고 이제 뭐 카페 친구 신청해서 친구 신청하시고 안 받아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받으면 할수 없는 거고 지금 메시지 보내고 가입하기 뭐 밴드나 카페 같은 데 있으면 가입하고 그리고 컨텐츠 올리는 거죠. 이제 저희 그 정신미 카페 올라오는 좋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교육 정보도 있고 과제 뭐 기업 R&D 역량을 무상으로 진단해 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런 거를 제 페이스북 올리고 혹시 그 정부 과제 정부 자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를 우리 기업은 못 받을 거라 생각하시니까 한번 역량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무료예요. 그러면 그 공짜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가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얘기하고 아유 대표님 회사는 역량이 충분해요. 무조건 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안 받고 계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희랑 협약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연구소도 필요하면 만들고 아직 그 과제를 네, 할수 있게. 평가받을 때 득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만들고 네. 사학계에서 잘 그쵸. 쓰고 예, 그쵸. 나중에 발표 잘하고. 네, 그런 걸다 우리가 도와준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꾸준히 올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겠죠. 이 사람 뭐 이런 거 올리는 게 뭐지? 이러다 뭐 보고 나서 아 이거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 달겠죠. 댓글 달거나 쪽지 보내겠죠. 이게 뭐냐고 뭐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면 좀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그러면 커피 한잔 사시라고 방문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 주고 저희 아무나 안 해주는데 대표님에서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시면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신청서 보내니까 쓰세요 보내세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그래서 오케이가 되면 통과가 되면 협약합니다. 저 협약 다안 해줘요. 예? 신청서 보내고 오케이가 돼야지만 협약해 줍니다. 그래서 대신 꼭 받고 싶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고마워하겠죠. 어쨌든 그 정책 자금 관련 여러 가지 그 공고에 보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많아요. 근데 그 어떤 특정 회사의 처한 상황, 뭐 예. 생산 제품 이런 걸 봤을 때 어디에 맞을 것인가라고 그걸 판별해 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그걸 지금 위원님이 교육받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걸 하면 할수록 계속 늘는 거고요. 저희 이게 저희 정신미 카페잖아요. 정신미 카페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관련 뉴스도 올라오고 과제 정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보면 이런 추천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아 로그인 해놓은 이제 이거 세미나 들으면 다 우리 협회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면 협회장님께서 그 쉽게 편하게 아주 잘근잘근 쉽게 편하게 그 해서 올려주시거든요. 2017년도 3차 구매 조건부 과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7월 30일 마감이고 여기 다 써주세요 설명을. 올해 마지막이고 뭐 이런 조건을 갖추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 페이스북 올리는 거죠. 약간 각색해서 제가 쓰는 것처럼 올해 마지막인 구매 조건부가 왔습니다. 해외에서 이거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도전해 보시면 2년간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받고 싶어지죠.
돈 얘기 나오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쓰는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맺어야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과제적 정보로 이런 거를 요런 이제 보면 이제 또 과제 링크 있잖아 올라온 거. 요거 화면을 하나 캡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과제 정보가 쭉 있잖아요. 요거를 요 정도를 이제 캡처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가능하면 돈 나오는 돈 금액 나와 있는 지원 한도 5억 원 2년. 요거 요 정도를 딱 카피해서 딱 이제 캡처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말랑님. 넣기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 보인 것밖에 나는 못 알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캡처 프로그램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걸 쓰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캡처를 해서 이거 어디서 사용한 거지? 아 맞네요. 캡처한 다음에 아까 제가 올린 이거잖아요. 이건 이제 페이스북 올릴 거니까 이거잖아요. 작업을 하시냐 결국은 그래야 간단하니까. PC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아무래도. 물론 핸드폰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다가 편집하기는 PC가 편해요. 가장 최근 거겠죠? 아까 제가 해피당에 올려준 거에다가 드디어 올렸습니다. 다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볼수 있는 글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요 링크 있잖아요. 링크 요 주소 카페 주소 해외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면 5억 원을 최대 지원해주는 2년간 구매 조건부 과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정신의 카페 링크 딱 줘요. 그러면 요거를 올라가겠죠. 글이 여기다 올리면 이걸 제 4,997명의 친구들이 보겠죠. 그 중에 기업 대표들은 이게 뭐야 이러고 보겠죠. 이거 아까 캡처님이 나오죠. 여기 나오래요. 아 이거 잘못 올렸네. 딴 거네 이거. 아 이미지가 틀렸어요. 하면 요 링크를 보고 이제가 전에 구매자 공부 그죠?
뭐 그냥 이걸 딱 보고 이런 게 있네? 뭐지? 클릭하면 정식 카페 회원들은 볼수 있지만 대부분이 카페 회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입하겠죠? 가입해도 다 내용 못 보잖아요. 그러면 돈 내고 정년 가입하겠죠? 그러면 제 소개로 정년 가입한 거죠. 저한테 소개비가 또 오겠죠. 카페 소개비도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저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봐도 사실 저희가 저희 공고문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사람한테 이게 뭔 얘기인지 물어보겠죠. 이거 우리는 이런 건데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조건만 맞추면 가능해요. 우리는 되겠어요. 그러면 협약하는 거죠. 이런 걸 올리 꾸준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 이걸로만 하고 있는 거, 이걸로만 해서 제가 지금 선임 가고 제 밑에 선임이 3명이에요. 이걸로만. 그러니까는 출근할 필요 없거나 집에서 낚시만 하면 돼, 낚시. 낚시만. 우리 저희 페이스북 사용자 1억 명이에요, 1억 명.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면 페이스북, 이거는 제가 광고를 하면 페이스북 광고 기능이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도 카페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한국 기술개발협회라는 그 코타라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만 제 기업 저 기업 치어리더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카페처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되면 광고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올리지 않아도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갖다 팔아 쓸수 있어요. 보면 여기 기술개발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면 저희 그 SNS 담당자가 계속 좋은 정보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과제 정보 올린단 말이에요. 교육 정보 이렇게 올리면 그걸 파다가 올리는 거예요, 제 걸로. 제가 쓰지 않아도 되죠.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쓸수 있으니까. 여기 이런 과제들이죠, 저희가 하는 거. 팔로우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거 올리는 거죠. 설명에 다 써있잖아요. 저는 과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업체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좀 풀어가지고 그래서 읽어보면 아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만들어줘야 될것 그게 같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카페에 보면 나중에 이제 교육받고 자격증 따시면 여기 이제 이걸 보실 수 있을 건데 오늘의 코테라 추천 과제라는 게 협회장님이 어떤 업체 가면 좋겠다는 걸다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구매 조건을 봤잖아요. 창업 성장 과제. 과제 밑에 다써 있어요. 지난 차세 탈락한 업체도 할수 있습니다. 뭐뭐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읽어보면 다. 그리고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요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되면 여성 참여 활성화도 1억짜리로 도전해도 경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거를 협회장님이 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보고서 하면 되는 거죠. 신청관. 지금 다른 정책 작업하는 컨설팅사들도 많잖아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지금 교육받는 친구 하나도 그런 회사인데 많은데요. 요즘 다들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정부 지원 과제가 많아지고 있고요. 예산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최순 씨가 잡혀가면서 아, 눈먼 돈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걸 내가 챙겨 먹지 않으면 최순 씨가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SNS 얘기하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시고요. 프로필 잘 만드시고, 친구 많이 만드시고, 카페나 밴드 가입하시고, 컨텐츠 꾸준히 올리세요. 정신병 카페 있는 거 팔아 올리시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달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메시지 보내고, 저희 나중에 이제 저희 협회가 주는 쿠폰이 있어요, 쿠폰. 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줄 테니까 해보십시오. 100만 원 깎아준다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다고요. 그것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하는 강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만나서는 어떻게든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근데 만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죠? 만나기까지는 에센스를 하라는 거죠. 너무 사담이 길어진다고 잘래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